국내 미술품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정도로 이제는 미술품이 하나의 투자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재테크뿐 아니라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작품 가치가 들쭉날쭉하다 보니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정부가 감정을 더 깐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현대 추상화의 대표 작품으로 감정 평가액만 446억 원에 달하는 마크로스코의 무제. 조선 최고의 진경산수화로 평가받는 겸재정선의 인왕재색도 넉 점만 현존한다고 알려진 이중섭의 황소. 모두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가와 공익문화재단 등에 남긴 미술품입니다. 미술품은 재벌과 자산가들이 애용하는 상속과 증여수단입니다. 거래를 파악하기도 좀 힘들고 가격을 매기기도 쉽지 않은 부분.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만 미술품이 되는 게 아니고. 하지만 매기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 작품을 두고도 감정가가 최대 700억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편법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미술품 감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2명 이상의 감정인이 감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2곳 이상의 전문 감정기관이 평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누가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너무 차이가 큰 게 성격이에요. 개인이 쓰는 전문가보다는 공신력도 있는 기관이 좀 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죠. 최근 미술품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는 아트테크가 인기를 끌면서 국내 미술품 시장 규모는 1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